ASUS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아까 설명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메뉴에 보이는 거는 태블릿으로 지금 쓸 수 있게끔 아톰이 지금 장착돼 있는 CPU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착을 했을 때 밑에 있는 독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독은 지금 배터리랑 그 다음에 CPU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보면은 CPU가 들어있는 셈인데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배터리하고 CPU i7이 프로세스가 지금 장착돼 있어서 밑에 거는 윈도우 8로 사용할 수 꽂아서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밑에 거를 이제 이용해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데스크탑처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노트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 수 있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좀 스펙을 좀 보면 뭐 이제 노트북, 태블릿, 앤 데스크탑 PC로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리고 풀 HD IPS를 태블릿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 8 PC 스테이션으로 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스토리지를 보니까 64기가 1테라 하드를 지금 장착하고 있다. 태블릿은 64기가고요. PC 밑에 있는 거는 1테라 하드가 지금 장착되어 있네요. i5나 i7 프로세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